마을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안정된 판로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우정청과 손을 잡고 이런 제품들을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시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부터 팝콘용 옥수수를 직접 길러 충주 사과와 고추를 넣은 이색 팝콘을 생산해온 손병용 씨. 농식품 아이디어 대상에 특허까지 받았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우체국 쇼핑몰 입점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촬영도 직접 해준다고 하고 홍보도 포털에 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그런 인프라도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더더욱 또 기대가 큽니다. 충청북도가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해 우체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내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정보화마을 등 43개 업체와의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5%대의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무료로 홈페이지 배너 광고와 지역 브랜드관, 특별관을 운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릴 콘텐츠도 무료로 제작해주고 맞춤형 컨설턴트까지 지원해줍니다. 이 풋사과 집에서 젊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 정보나 이런 부분도 좀 화사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우리가 배웠고 이제 그 앞으로 우리의 디자인에서 더 한번 열심히 하겠다. 1년여에 걸친 수요조사와 참여업체 선정을 마친 우정청은 앞으로 충북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더 많은 제품들을 입점을 시키고 또 이 상품을 이렇게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충북 지역에 있는 이 제품들을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한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